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이 이제 수시로 가서 면접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시 전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수시 갈때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은 교과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겠지. 근데 종합 전형은 교과 점수 플러스 스펙 보겠다는 거겠지? 아, 스펙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 이렇게 있지? 그런데 봐봐. 이 논술이든 교과 전형은 내신 점수가 중요하겠지? 그러면, 이 종합 전형은, 이 교과 전형이 내신이 예를 들어서 95%. 어? 교과 전형 뭐 95%. 100이라면, 이거 종합전형은 내신이 얼마큼 차이 날까? 얼마큼 영향 줄까? 40, 안 해, 40, 안 해. 90 잡아야 돼. 90. 그냥 80 잡으면 맞아, 80. 감으로는 80. 플러스 20이거든? 그럼 내신 20에 플러스 20인데,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게 내신이 80이잖아? 그러면 스펙이 여기 들어가냐? 아니야, 여기에 들어가. 그러면 75는 내신이고, 스펙은 5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20은 뭐겠냐? 생기부를 통한 면접이야. 아, 자소서를 통한. 자소서 쓰게 되지? 자기소개서 쓰고, 이 자소서를 통한 나중에 면접에서 검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내신하고, 이렇게 내신하고, 자소서 점수까지 치면 몇점 되겠냐? 85점이야. 그런 다음에 면접에서 15점을 한다고 하면 맞을 거야, 아마. 전체적인 비율을 해서.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논술도 내신 플러스 논술형이 있고, 이 비율이 뭐 7대 3, 6대 4, 5대 5 하고, 이게 0대 10 이것도 있어.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논술은 글 쓰는 재능이 조금은 있어야 돼. 글쓰기 재능이 아니라 생각을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하는 재능. 객임성이 투철해서 자기 생각이 강한. 남의 거 정리도 다 잘하고 글도 다 읽어서 이해를 했는데 자기 생각도 쓸수 있는 애들. 그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두 개를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런데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 교과전형만 다넣 수도 없고 종합전형만 다넣 수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면접을 하잖아. 이 면접에서 극복 가능한 등급이 내 생각에는 적어도 3등급이야. 3등급은 극복이 가능하다고. 자, 여기서 보면 내신이 낮대. 내신이 나는 내신이 높은 애보다 낮은 애들이 수시로 더 많이 간다. 높은 애들은 수시를 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커. 경쟁률이 심해서. 그래서 내신이 높은 애들이 정시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 내신이 높으니까 정시도 충분히 하니까. 근데 내신이 낮은 애들은, 내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정시는 또 도전이 잘안 되잖아. 할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경우는 이 내신이 낮은 아이들이 더 많아.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때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이게 굉장히 많아. 왜? 학교도 더 많고. 왜? 서울대 고려대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학교에서 집중 상담을 해줘. 그런데 여기는 집중 상담이 실제적으로 잘안 돼. 여기는 자소서도 집중적으로 봐주거든 학교에서. 근데 여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쓰고 자기 스스로 정보 검색하는 능력이 조금 있어야 돼. 찾아보고 나중에 힘들더라도.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종합 전형 중에서 1단계하고 2단계. 여기는 서류 전형으로 풀거든. 그러면 내신하고 자소서라고 하는데 내신 플러스 자소서. 자소서를 가지고 뽑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소서는 써서 내고 이건 2단계에서 이거 관련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의 내신으로 정량화돼서 딱 뽑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 점수 배열이 있잖아. 여기가 내신 예를 들어서 200점, 300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면접이 2단계로 치면 면접이 200점을 하면서 나중에 이거랑 합산해. 200 플러스 300. 야, 그래서 생각해봐. 비슷한 학교에서 거의 비슷한 애들이 쓰지. 이거 차이나 봐야 몇 점 차이 안 난다고? 20, 30점밖에. 많이 차이 나도 50점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이게 200점인데 기본적으로 100점은 주거든? 100점부터 200점 사이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2단계로 뽑는 거는 면접 비율이 못다는 것은 학교에서 면접을 하고 재량에 의해서 뽑겠다는 거야. 공부할 의지가 있는 애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자, 상위 등급이 정시할 수 있는 애들 높은 내신이 높은 애들은 면접 준비도 해. 한 게 많아서. 근데 내신이 낮은 아이들은 면접 준비를 거의 안 해. 그냥 면접 준비 뭐 있어요?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냥 대충 준비하고 가. 물론 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 면접은 자소서하고 생활기록부 자소서 생기부 면접 물어볼 때 그리고 간단한 학과 정보 자기네 학과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학과와 관련된 시사적인 얘기 이런 걸 물어봐. 그래서 거의 면접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근데 이거를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면접을. 그래서 이렇게 낮은 대학인데 어떤 애를 면접을 준비를 시켰어. 걔가 쓴 거 싸그리 다 붙었어.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골라갔어. 근데 보통 이게 낮은 대학이라도 보통 높은 대학은 2등급하고 1등급은 어마어마한 차이지, 0등급하고. 그런데 여기 3등급 밑에서 있는 데는 3등급이나 4등급이나 5등급이나 거의 능력치가 비슷하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의해서 역전이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면접을 준비시키는데 이거 자소서를 쓸 때도 자기소개서를 쓰면 자기소개를 써주는 건 절대 안 되고 자기소개를 어떤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쓰지. 그러면 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해.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네가 써. 그러다 보면 아 이거보다 이게 낫겠네요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 대학에 가는지 자소서를 쓰는 걸 보고 입장을 정리하는 거고 이 자소서에 특이한 내용을 쓰게 되면 그걸 질문할 거 아니야. 그 답변도 미리 준비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생기부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걸 약점이 있으면 그걸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학과를 꼭 붙고 싶은 이유를 딱 정해서 가서 그걸 설득을 딱 하잖아. 하니까 이 면접이 굉장히 당락에 영향을 많이 채운다는 거지, 내 얘기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300점이고 200점이면 이 내신은 3년치잖아. 여기에 국영수사가 다 있잖아. 그런데 면접 한 방으로 결정하잖아. 근데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지? 이 내신은 이만큼 있는데 면접으로 이만큼 결정하는 게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그대로 보여, 애 스타일이. 그래서 이걸 하나도 안 보고 면접 보고 결정한 다음에 이걸 확인하면 정말 그러해, 얘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면접 점수의 리스트나 성적 리스트나 주관식 리스트나 객관식 리스트나 거의 등수가 비슷하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면접 있잖아. 아주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 1등급 아이라고 면접을 잘하는 건 아니야. 해본 적이 않아서. 그래서 면접을 조금만 하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지, 면접 자체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를 권한다고, 다른 건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거의 7등급 가까이 되는데 전문대를 가고 싶었어. 동물 뭐 복지학과인가 동물 뭐 사육학과인가. 그래서 동물 복지학과 해갖고 1, 2, 3, 4, 5, 6이잖아. 그래서 6행시 적어서 갔어. 그래서 면접에서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나? 그랬더니 다 없습니다. 근데 얘 차례가 딱 돌아와갖고 이게 5명인가 했대. 저 마지막으로 동물복지학과로 6행시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웃으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 아무도 없습니다만 해서 그래서 이걸 다 하고 여기에 저는 꼭 붙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따로 쓰더래. 그게 붙었어. 여기 경쟁은 되게 세거든. 똑같이 그 다음에 있는 애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꼭 붙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얘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같은 사례로, 다른 사례로 A라는 애가 어디를 썼는데 떨어졌어. 우선 면접에. 그래서 갔어. 그래서 뭐 자소서 달래 줘보라고.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질문했어. 질문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몇 개를 이걸 보고 내가 질문을 하니까 수업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허! 그 대학에서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질문자, 입학사정관이 질문한 거랑 질문이 똑같더래. 왜 똑같냐면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너의 궁금함을 풀기 위해서 너를 표현해보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입학사정관이기 때문에 네가 A라고 쓰면 A-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도 실제적으로는 일정 부분 예상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일곱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이 일곱 가지가 한 가지가 심층 면접이라 일곱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단계 이렇게 질문했거든. 네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뭘 질문하면 내가 또 질문하고 그럼 또 네가 답변하면 또 질문하고 이게 다 똑같아 사람의 메커니즘이. 자 그런데 딱 하나 이렇게 일곱 세트를 했는데 여섯 세트 맞고 나머지 하나만 틀렸어. FTA를 물어보면 괜찮은데 WTO 물어봐서 WTO가 약간 날 거거든. 너무 오래돼갖고 설마 이거 나오겠어 했는데 WTO 물어봤어. FTA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빼놓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관없어. 이렇게 여섯 개를 커버하면. 그래서 다음번에는 붙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수시는 무조건 뭐다? 90%가? 수시는? 내신. 내신이다. 그래서 내신을 올려놔야 되는데 내신을 자 일단 올려서 뭐 때문에? 1단계 때문에 1단계 서류 전형에 통과해야 되잖아. 내신이 안 되면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스펙으로 화려된 점수가 많지 않아. 상장이나 이런 게 그냥 스펙이 거의 없는데 내신만 넣고 자소서 쓰면 돼. 내신 딸라고 공부 그것만 공부했다고. 이해되세요? 아 그러니까 자 1단계는 뭐다 무조건? 내신이다. 그러면 2단계 들어갈 때 요 스펙이나 자소서 이거 조금 필요하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이 자소서를 정리하는 이유는 뭐라고? 면접 때문에.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는 것 자체가 면접 연습이라고.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예상 문제 뽑아서 이렇게 말하기 연습하고 교정을 해주거든. 근데 이 면접 간단하게 요 뽑을 때 이 자소서를 쓰는 거에 따라서 확확 달라진다고 수준이. 그래서 면접을 생각하고 자소서를 쓰고 면접 자체가 뭐라고? 비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 10명을 뽑아. 근데 3배수로 보통 뽑거든 30명. 자 성적이 아주 좋아 그럼 안 건드려. 간단한 게 좋은 호의적인 문제 질문하고 뭐 하고 해서 안 건드려. 그러면 10명을 뽑는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몇 명이야? 3명은 별로 질문 안 했는데 붙어있다고. 3명은 질문을 안 해 거의. 기회를 별로 안 준다고. 애들도 별로 붙겠어 하고 찔러본 거야. 그래서 얘는 떨어졌어. 근데 여기 나머지 4명은 질문을 많이 해. 아슬아슬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4명이 되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면 붙는다는 거야. 10명 뽑으면. 자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30명이면 뭐라고? 30명 중에서 5명 정도는 4명, 서너 명 정도는 4명, 뭐 30명이니까 10배지. 그러면 9명 정도 붙인다? 아니라는 거지. 한 5명 정도. 서너 명, 요거는 얘네는 붙이자. 아, 그 점수가 너무 좋다. 그러면 안 건드려.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30명에서 10명을 뽑을 때 그런 애들이 몇 명이냐? 한 서너 명이 4명. 그럼 나머지 몇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야? 6자리. 그치? 근데 요 3에 2배, 3배를 하면 9명이지. 30명에서 9명? 아니, 한 5명 정도는 너무 떨어져서. 그러면 20명은 살벌하게 질문해. 20명 중에 몇 명이 붙는 거야? 6명이 붙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20명 중에서 15명은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와. 진짜로. 그래서 면접 준비하면 붙어. 붙을 확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 그래서 봐봐.
지가 나중에 그 다른 동네 이사 가서 하더라도 만약에 면접 준비할 거라면 나한테 와. 내가 20년 동안 면접은 아마 한 명 정도 떨어뜨리고 다 붙였어. 해달라는 애들. 면접까지 가서 떨어진 거는 거의 없다고. 왜? 면접을 그만큼 애들이 뭐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면접을 꼭 하라고. 그리고 면접을 이렇게 입시에 맞게 해주는 사람 거의 드물어. 알겠어요? 네. 어? 왜? 이 면접만에서는 소용없다고. 뭐 해야 된다고? 자소서 해야 된다고. 이 자소서만에서는 소용없다고. 뭐를 알아야 된다고? 고등학교 생활.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 학과에 맞추어서 자소서를 쓰고 그래서 면접을 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러면 갈 수 있는 선택의 가짓수가 되게 많아진다고.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고3 뭐라고? 1학기 고1 고2 고3 1학기까지 뭐 하라고? 그냥 내신만 계속 두구장창 하라고? 네. 어? 그런 다음에 여름방학 때 고3 끝나고서 뭐 저기 뭐를 정시를 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실력을 쌓더라도 내신과 관련돼서만 쌓라고. 그게 훨씬 더 빠를지도 모르겠어. 예. 하나로 몰빵시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자소서 쓰러 오고 자소서 쓰는 거 가지고 면접까지 대비해서 면접까지 하라고. 그렇게 해야 선택의 가지수가 넓어진다고. 이해됐어요? 네. 면접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